네, 감사합니다. 원래 첫 길을 가면 상처도 많고 저항도 많습니다. 그러나 첫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미를 두고 저항도 많고 비난도 많고 비판도 많지만 꿋꿋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에 또 새로운 뉴스가 발표됐습니다. 한번 뉴스가 발표될 때마다 자료가 갱신됩니다. 2015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의 전체 소득 대비 비중이, 즉 차지하는 비중이 14.2%로 또 올라갔습니다. 소득 상위 10%는 제가 얼마 전 통계로는 45%, 그 후에는 또 48%로 외웠는데 지금 또 바뀌어가지고 48.5%로 또 올라갔습니다. 네, 1%의 소득 집중도가 이제 14%다 그 뜻입니다. 좀 넘어가는 속도가 좀 느리네. 이 컴퓨터가 싸구려라서 그런가요? 네. 소득 상위 10%는 48.5%, 소득 하위 50%,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은 5%, 4.8%에서 5% 사이에 그것들을 겨우 나눠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고 있죠. 2000년 당시에 1% 상위 소득자의 소득 비중은 9%였고요. 2000년도에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는 36.4%였습니다. 15년 만에 엄청나게 격차가 심화됐다 그런 뜻입니다. 세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레스토랑에서는 3D 프린팅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기사가 없이도 자율 주행하는 자동차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결코 넘을 수 없을 것으로 봤던 세계 최강의 바둑기사들을 다 꺾었습니다. 변화는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미 아마 4차 산업혁명으로 전문직이 사라질 겁니다. 의사, 기자, 여기 계신 기자분들 누가 대신 다 써줄 겁니다. 이제 애널리스트 모두 로봇이 대신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6년 1월에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은 노동의 종말을 예고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인간 노동력을 대체해서 앞으로 5년간에 전 세계에서 약 5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왜 필요한가? 기본소득은 미래지향적인 대안입니다.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성장 대안입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성장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생산은 증가하지만 일자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일자리의 부문 간 불균형도 심화될 때 이 늘어난 생산량을 어떻게 분배하며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장 동력도 매우 부족하게 됩니다.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의 천병 역할을 했던 IMF가 제안하고 있는 성장 방식이기도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특정 소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 소위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특정 소수가 많은 소득을 얻으면 다수의 나머지 구성원들도 혜택을 보게 된다. 이게 기간의
이론이었는데 이게 1980년대부터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확대 시점부터 실제로는 이제는 소수가 성장의 과실을 독점하고 다수가 성장의 과실을 누리지 못해서 결국은 구매력이 감소하고 유효 수요가 줄어들어서 기업들도 투자할 곳이 사라지고 결국은 영업이익들이 사내에 쌓이는 그래서 점점 경제 활력을 잃어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권 이익을 환수해서 국민을 주인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2015년 한 해에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무려 356조 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은 2015년 그 해에 GDP의 23%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로 인한 불평등은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거꾸로 경쟁이 제한돼서 생긴 현상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공동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토지를 포함한 공동자산의 사적 소유자들이 누리는 특권적 이익의 일부를 회수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눠 가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성남에서의 경험을 아까 우리 영상에서 잠시 보셨습니다만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본소득을 실험한 곳은 바로 성남이었습니다. 성남시는 3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연 100만 원, 분기별로 25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현금이 아니라 성남사랑 상품권이라고 하는 성남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 지역화폐는 대형 유통점이라든지 뭐 도박장 이런 곳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재래시장, 지역 골목상권과 같은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한계를 지어서 그들 외에는 현금으로 은행에서 교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록된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골목상권을 통과해서 현금화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산업연관표에 의한 분석을 해보면 청년배당 113억 원을 지급하게 되면 207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192억 원의 생산이 유발됩니다. 그리고 205억 원의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남 상품권의 유통으로 성남 지역의 일부 상권 활성화 구역은 점포당 월 평균 매출액이 6.4%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현금형 수준과 그다음에 실제 매출된 걸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여기 상권 정보 시스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 수정구가 시청의 이전으로 그야말로 상권이 붕괴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창업 인기 지역 전국 2위로 1위는 강남구입니다. 2위로 선정되는 등으로 상품권 유통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가 아주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성남의 경험을 살려서 기본소득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기본소득은 자산에 대한 심사나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개인별로 모두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출산율 저하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막대한 교육비용, 막대한 보육비용, 그리고 교육이 끝난 다음에도 어려운 취업의 문제, 이런 것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보육수당, 아동수당, 청년수당, 학생수당 등의 이름으로 청년들 또 아동들, 미성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노인 빈곤이 OECD 국가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높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47% 자료를 OECD에다 제출했더니 왜 북한 거 가지고 이렇게 잘못 보내가지고 혼란을 주느냐, 다시 보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사실이죠. 그래서 다시 이게 실제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 자료다라고 하면서 다시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노인들이 생계가 어려워서 종이를 줍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자살합니다. 자살률이 전 세계 최고죠. 청소년 자살률도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노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우리가 지원해야죠. 장애인들이 살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또 농어민들, 축산민들이 시장 개방으로 수출 대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는데 이 농업은 우리가 반드시 보호해야 될 전략산업입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 또는 특수 영역별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출산 직후부터 12세 초등학교 마칠 때까지는 아동수당으로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청소년 배당으로 29세까지 청년들에게는 청년 배당으로 65세 이상에게는 노인 배당을 각각 연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리고 특수 배당으로 장애인과 농민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농민은 중복 수령을 막기 위해서 30세부터 64세까지로 하고 다만 장애인은 어려움을 감안해서 중복 수령을 허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세 이하 청년이면서 장애인은 2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장애인이면서 농민 이러면 농민은 중복 수령이 안 되니까 200만 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보유세를 신설해서 그 세수 증가분 15조 5천억 전액을 모든 국민에게 연 3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이거야말로 부분적이 아닌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고 또 국민의 공동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로부터 생기는 불로소득을 일부 환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취지에 100% 부합합니다. 다만 금액이 30만 원인데 월 2만 5천 원 정도라서 뭐 3인 가구 치더라도 7만 5천 원 정도에 불과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기본소득이냐 할 수 있지만 처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일이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국민들이 아 내가 낸 국토 보유세가 다 되돌려 받는 거구나 라고 하게 되면 조세 저항이 없어질 테고 이걸 통해서 조세 저항을 극복하고 소위 중부담 중복지 또 나아가서는 고부담 고복지의 북유럽 유형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겁니다. 기본소득은 또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말씀드렸는데 이 배당을 합치면 43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이걸 모두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에 보수적으로 추산하면 총 소비가 68조 원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수를 560만 명 정도라고 보는데 자영업자 하나당 연간 800만 원 정도의 매출 증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예를 들면 부산, 뭐 광주, 전주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더라도 인구 1인당 85만 원 평균을 잡고 그 금액을 인구수에 곱하면 부산의 경우는 약 3조 원 정도 또 광주의 경우는 인구 150만 원 정도로 생각되니까 한 1조 한 2천억 정도 이런 엄청난 금액이 해당 지역에 반드시 지역 상품권으로 지역 영세 영업주들 재래시장 골목상권에 쓰여지게 됩니다. 매년 부산 기준으로 3조 원 광주 안에 예를 들면 1조 2천억 정도가 계속 투자되고 쓰여진다면 뭐 명백하게 지역 경제가 살아나게 되겠죠. 이거는 그냥 실제 사용될 경우를 가정해보면 명백합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표 기본소득제에는 우리 기본소득론의 소중한 철학이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비록 적지만 2,800만 국민에게 연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 자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1인당 연 30만 원씩 토지 배당을 지급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토지 공개념을 적용해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토지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제도 도입 후에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기본소득 지급액을 늘려가려고 하는 것은 미래를 대비해서 새로운 분배정책, 새로운 성장정책을 정착시키려는 것입니다. 저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어봅시다. 기본소득 이재명은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재명 시장님의 기본소득에 관한 이 꿈 그리고 계획을 들어보았습니다.